3차 민중총궐기 문화재화 집회가 오늘 오후 광주 5.18 민주광장을 비롯해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열렸습니다. 광주시 동구 5.18 민주광장 앞에서는 광주와 전남에서 경찰 추산 2천여 명이 모여 문화재 행사를 가진 뒤 광장을 출발해 새누리당 사 앞을 거쳐 광주역까지 2개 차로로 행진했습니다. 집회 참여자들은 노동개혁 저지 등을 주장하며 평화로운 시위를 이어갔으며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.